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법 페인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방문칠 라카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마무리를 총포함해서 총 6회에 걸쳐서 7이 도장이 된 겁니다. 지금 총 8회를 도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처음부터 영상을 쭉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은 마감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에 한 번 더 뿌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적십니다. 정상적으로 뿌려진 폭에 반 이상을 겹칩니다. 충분히 뿌려서 겹치도 흘리지 않을 만큼 뿌리는 게 필요합니다. 페인트 하시는 사람들도 그 충분히 뿌리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뿌린 게 이제 일곱 번째 칠이 된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칠에서 보시면 어떤 게 비치냐면요. 유리 창문이 비치죠. 네, 바로 이게 거울 같은 밀러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알처럼 곱게 칠을 하고 면을 적시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저 밖에 있는 유리창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한 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속 시청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영상 보시죠. 방문에 기존에 이렇게 이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곳에 퍼티 매끔을 하고 평탄 작업 및 평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칠을 에어리스를 이용해서 뿌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할 거고요. 일단은 저 이제 이 고래를 메꾸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할 겁니다. 고를 메꿀 때는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그냥 막 일반 원래는 이게 뭐 프리바제나 이런 걸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가려면 이제 핸디코트 퍼티로 작업을 할 겁니다. 쉽게 가야죠. 견적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핸디코트로 작업을, 평탄 작업을 이제 해고, 사포로 갈아내고, 또 한번 칠 한번 살짝 묻힌 다음에, 그럼 이제 얼룩이 이렇게 곰이 보이겠죠?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퍼티 잡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잡고, 또 사포하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 작업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핸디코트로 평탄 작업 시작합니다. 퍼티를 이용해서 꼭 열십자 예, 격자 무늬를 전부 메꾼 거죠. 요거 총 메꾸는데 네 번 정도 메꿨습니다. 처음에 한 메꾸고요. 계속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얘를 전체를 싹 갈아낼 거예요. 갈아내면 요 눈금만 하얗게 남죠. 전체가 싹 갈리고 나면 그래야 칠을 했을 때 침이 안 지는 거예요. 싹 갈아낼 겁니다. 네, 지금 갈고 있어요. 밑에 부분은 좀 덜 갈린 거고요. 이쪽은 다 갈아낸 거예요. 가는 도구는 샌닥이에요. 샌닥에서 가는 거죠. 사포는 좀 고운 걸로 하고 한번 갈아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눌러서 고정을 시켜요.
완벽하게 메꾼 겁니다. 그리고 칠을 하면 칠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문을 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문, 화장실문, 작은 방, 입구문, 이쪽 방에는 몰딩, 몰딩도 엠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엠드를 전체로 올라가 커튼을 다 잡았습니다. 여기 잘린 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닦아 따다다닥 닦았어죠? 전부 잡은 겁니다. 들어온 입구방에도 문이 있고요. 입구 쪽에 있는 또 화장실 문 이렇게 있죠? 다 갈아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방문, 붙박이장 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칠을 하기 위해서 삽부질이 다 끝났잖아요. 먼지를 전부 불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깨끗하고 이쪽에 먼지가 이렇게 많죠. 네. 이거를 먼지를 뭐로 불어냈냐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에어건을 사용했습니다. 에어건입니다. 이쪽에도 칠할 거를 쭉 펼쳐놨습니다. 이곳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경기 사장님 모습으로 먼지를 막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없네요. 섭회 작업 후 2차 빠대 하였습니다. 바닥은 깨끗하게 에어건으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 뿌린 겁니다. 신발 밟고 돌아다니는 곳에는 전부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려놓으면 발끝에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면 물을 더 뿌릴 겁니다.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물을 한 박스를 준비해놨습니다. 뿌릴 거예요. 샌딩을 하게 되면 먼지가 또 날립니다. 그 먼지가 다른 곳에 있다가 바람 불면 날라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변에 흥건히 뿌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2차 바다가 말랐습니다. 사포질을 합니다. 이제 마른 다음에 사포를 하는 겁니다. 사포를 하게 되면 밴디코트 바른 것도 깎아내고 그 다음에 소페이샤 바른 것도 같이 깎아서 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가루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루를 다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이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아주 곱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낙하 상도를 올리면 칠이 올라앉고 예쁘게 깨끗하게 나와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도 사포를 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사포를 한번 한 겁니다. 네, 드디어 마감칠을 한 겁니다. 마감칠을 하면 방문이 이렇게 광이 바닥바닥 나는 게 아주 예뻐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막 칠을 끝난 거고요. 옆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거울처럼 저 붙박이장 안에 있는 것이 살짝 비칩니다. 비치죠? 예, 예. 완전히 유리처럼 된 거죠. 예.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는 창문이 이렇게 비쳐요. 예? 이게 유리 모양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방문도 지금 마감 칠이 끝난 겁니다. 그럼 칠살이 이렇게 젖어요. 표면이 젖어 있는 겁니다. 젖어서 반대쪽에 있는 게 마찬가지로 거울 모양이 다 비치고 있어요. 전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이게 괜찮죠? 측면으로 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 있는 주방이, 저쪽에 주방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이 이렇게 보면 비쳐요. 예. 그러면, 칠은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광택과 윤택도 같이 나고, 칠 두 마리 무지하게 잘 간 겁니다. 완전 고급칠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칠 작업을 모두 마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낙하칠 마무리하다.